더 힘든 일 있어. 피아니시모와 함께. 네,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입니다. 네, 피아니시모와 함께 라디오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저는 지금도 참 보고 싶은 사람, 꿈에라도 한 번 더 이분을 만나 뵀으면 하고 위안을 저한테 주던 분은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. 그 기억이 어린 시절에 참 잠깐이었는데도 항상 그립고 생각나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세요? 그 외할아버지가 자주 부르셨던 어떤 그 곡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.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시절이었는데 할아버지와 엄마와 제가 할머니 생소를 자주 찾곤 했습니다. 돌아가신 지 아마 얼마 안 돼서 더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. 도시락을 싸가지고 할아버지와 기차를 타고 일산 금방의 기독교 묘지였는데 그 금방을 한참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덜컹거리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의자에 앉고 할아버지 무릎에 저를 앉히길 원했는데 저 어린 마음에도 한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어린 마음에도 그 할아버지가 그 무릎이 아프실까봐 제가 그 할아버지 무릎에 제 몸무게를 다 싣지 못하고 그 엉거주춤 기마 자세로 그 먼 거리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왔던 그 기억이, 우픈 기억이 있네요. 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산소를 가서 돗자리를 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. 예배를 받습니다. 같이.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정말 그 눈에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다 못해 고개 숙이고 찬송가를 펼친 채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인상적이었던지요.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돼서 그렇게 오열하시는 모습을 뵙고 커서도 그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. 어른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, 남자의 눈물, 뭐 그런 것들을 처음 봤거든요.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 음률이,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첫 앨범을 낼 때
그 곡을 제가 연주했어요. 그래서 그 앨범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 앨범을 산소 앞에 이렇게 놓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은 제가 뭐 산소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그 그리운 마음만 있는데요. 힘들 때마다 계속 위안이 되는 그 할머니, 할아버지 그 기억은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. 외갓집에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갔을 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아기처럼 안아주시고 단감을 연시감이죠. 수저로 이렇게 떠먹여주면서 아유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이렇게 하셨던 그 장면이 어릴 때인데도 지금도 생생해서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한 페이지입니다.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그 단어가 얼마나 저한테 위안을 주는지요.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그 할머니의 우리 강아지 하셨던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. 그때 그 할아버지가 약간 음정도 안 맞게 그 음표와 조금 다르게 부르시던 그 음률 그대로 제가 피아노에 담았습니다. 곡명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곡 들어보셨죠? 네.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냥 하나의 음악으로 또 감상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오늘 피아니시모와 함께 라디오 세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. 여러분 따뜻한 겨울, 행복한 겨울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피아니시모 한 사람을 위한 피아노 4U의 두 번째로 실린 곡입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